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의 소심한 인생 벗어나기,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경수님은 직장인 모험가예요. 현재 강북구청에서 균형발전팀장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성실하지만 소심했고요.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했던 그는 마흔즈음에 느닷없이 불어온 모래바람에 인생이 바뀝니다. 뭐 번듯한 집이나 모아놓은 재산 없습니다. 또 성격 소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대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저질러요. 그는 지난 11년 동안 사하라, 고비, 나미브 사막, 인도밀림, 호주 대륙 등 총 2,336km에 달하는 지구상 곳곳의 사막과 오지를 달렸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끈으로 연결해서 함께 달리면서 목숨을 건 험난한 코스를 만주해서 세계 여러 나라 매체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 책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에서는 겪지 못하는 오지 탐험, 사막 마라톤에 대한 단순한 도전, 이 짜릿함이 아니라 그 안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김경수, 또 가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책이에요. 첫 페이지를 넘기면 그냥 쭉쭉 갑니다. 마치 소설처럼. 근데 이게 다 실화죠.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스릴 있고요. 실제로 내가 김경수가 돼서 사막 마라톤을 준비하고 아내와 다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 동화돼서 읽게 돼요. 이 저자의 필체도 참 좋고요. 표현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전 이 책 보면서 김경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8년 9년 그쯤 됐을 거예요. 제가 강북구청에 강의를 갔을 때 가운데의 그 뒤쪽 3분의 2쪽 중앙선 라인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는 김경수님이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일단 지금은 짧은데 그때는 긴 머리의 남자, 깜짝깜짝한 남자가 눈에 띄는데 연실 제 강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눈빛을 보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심이 통한다 그러죠. 제 강의를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감명받았는데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때 그랬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제가 보기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드렸고 후에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와서 만났고요. 제가 운영하는 강사 과정에 일기로 그냥 의심도 없이 처음 만드는 과정인데도 들어오셔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시고 또 그 회장이 돼요. 동기의 회장이 되면서 강사협회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쪽에서 또 과정을 마치시고 명강사의 바늘이 오릅니다. 그 이후에 뭐 세바시에도 출연을 하고 각종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청백리상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사막 마라톤을 할까? 아마 모르는 분들은 야 뭔가 좀 뒷돈을 받나 보다. 공무원들은 좀 뒷돈 받잖아.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몇몇 공무원분들, 강사는 공무원분들을 알아요. 근데 강의를 받으시거든요. 그분들. 근데 김경수님은 강사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냥 무료로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오해가 될까봐 그래요. 자기는 공무원 생활에 충실하고 싶다. 깨끗한 공무원이고 싶다. 만약에 여기서 돈을 받으면 자기는 그 이미지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가 사막 마라톤을 가느냐. 자기 돈은, 그러니까 회사의 월급은 다 와이퍼한테 줍니다. 그리고 특근, 수당 이런 거를 모아요. 첫 번째 마라톤은 마이너스 통장을 내고 갔습니다. 보통 사막 마라톤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혼자 가는 게 그 정도 돈이면 가족들이 뭐 가까운 데 배낭여행을 실컷 할 수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돈이죠. 동남아시아 가서 실컷 놀다 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혼자
사막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어느 와이프가 돈을 대줄까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저지르고 갚아 나가는 겁니다. 특근하고 뭐 야근하고 이런 수당을 모아서 그런 생활을 하는 진짜 옆에서 제가 6년, 5, 6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랑 개인적인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들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더 재밌네요. 이분이 얘기한 것보다 직접 이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흔히들 그래요. 왜 그런 많은 경비와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고생을 하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크루즈 여행 같은 거 좋을 텐데. 이때는 그때 김경수 씨 이렇게 말합니다. 미쳐서 그러는 거죠, 뭐. 허허. 웃음이 원래 허허 하고 웃어요, 진짜. 허허. 이렇게 웃어 넘깁니다.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도 아니죠. 사람들이,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으면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나는 사막에 가는 걸까라고요. 어쩌면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일 것 같습니다. 김경수님은 그가 도전한 사막 오지에서의 레이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거든요. 독하디 독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자신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의 눈이 돼서 달리는 경험도 했어요. 이건 자신과의 싸움을 뛰어넘는 궁극의 도전이죠. 그래서 목표는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지만 그러한 극한에서 서울의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본대요. 내 영혼이 보이면 그 안에 자아를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또 다른 사막과 오지를 찾죠.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탈출이라고 해도 좋겠죠? 도피라고 깎아내려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이 책에 공개를 하는데요. 딱 펼치면 사막의 밤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게 진짜 사진이 아니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인쇄한 거라 뭐 깨끗하진 않지만 이 책에 있는 사진만으로도 그 느낌이 좀 전달이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사람의 손이 잡힐 듯 수많은 별 무리에 본인이 서 있게 되죠. 그 자신을 그 안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거죠. 또 묵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땀과 모래로 뒤범벅된 채 잠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도 없어요. 심지어 새소리도 없죠. 사막에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아무 소리도 없겠죠. 그냥 바람 소리. 바람도 없으면 그냥 진공 상태의 조용. 그 자체죠. 거기서 우주라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별이 촉한 밤하늘을 느낄 때, 그는 이대로 죽어도 후회 없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는 곳 오지밖에 없겠네요. 자, 문제는 아내의 눈치입니다. 내가 아내라도 허락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책을 보면 아내가 어떻게 허락을 한건 아니에요. 진 거죠. 어떻게 해서 아내를 설득했는지 얘기가 아주 재미나게 들어있습니다. 자, 사막을 가게 된 열망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어요. 누구나 꿈이라는 게 있죠. 어렸을 때 저도 영웅 봉색을 보면서 주인발의 마바리 코트, 성냥개비 참 흉내를 많이 냈는데 그런 데서 주인발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영화의 일이지 않습니까? 또 제임스 본드 같은 007 영화를 보면 또 제임스 본드 같은 첩보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그래서 김경수님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 국정원에 가고 싶었는데 좌절됐답니다. 그런 어릴 때 꿈이 진짜 또 현실로 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2001년 가을에 모든 휴일이 남편이 그러지 그냥 빈둥빈둥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TV 프로그램에 사막 마라톤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장단지의 힘줄이 불끈 선 남자들은 모래먼지를 맞으면서 사망을 횡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슴에 한 줄기 바람이 불어든 거죠. 굳게 잠겨있던 빗장이 삐걱하고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그 두근거림이 격한 압박으로 변했죠. 사막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요. 그 기분은 가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니까 두근거림은 가슴 아래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죠. 문제는 돈, 그리고 아내의 허락.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아내에게 고백을 하죠. 어느 아내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남편이 사막을 간다는데 몇백만 원 써가면서 당연히 허락을 안 하죠. 일단은 뭐 아내는 여전히 냉랭하지만 준비를 합니다. 사막을 견딜 수 있는 체력 훈련을 하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주말에밖에. 근데 주말만 연습해서는 안 되거든요. 250km를 달려야 됩니다. 5박 6일 동안. 그것도 먹을 걸다 짊어지고 14kg이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 14km면 자전거보다 무거운 거거든요. 보통 MTB 자전거 좀 좋은 게한 8, 9km 해요. 그보다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김 교수님이 자전거로 한번 또 어디를 멀리 갈 일이 있었는데 안장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자전거로 올라가지 않고 들고 뛰었답니다. 더 빨리 올라갔대요. 이분은 뭐 까짓 거뭐 8, 9kg짜리 들고 뛰는 건 아무도 아니니까 늘 평지를 늘뭐 14km를 메고 뛰었는데 그것도 모래 바닥을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놀래더래요. 자전거를 들고 뛰니까. 근데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는 거죠.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출근을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30분이 걸리더래요. 뭐 워낙 막히니까 강북구청에 있는 수유역까지 이제 쌍문동에서 가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출퇴근을 그냥 뛰는 거예요. 또 5분이라도 짬이 나면 뭐 팔굽혀기, 쪼그려뛰기, 까치발서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무조건 계단은 뛰어서 오르고 매달릴 만한 구조물이 보이면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에 온갖 지용지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과 운동을 겸한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퇴근할 때는 또 당연히 뛰어서 집에서 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항상 운동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하게 되잖아요. 또 저녁에는 아이들이 잠자리 든 후에 몽유병 환자처럼 집을 나와서 중랑천변을 달리고 보통 상계교에서 출발해서 월계교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곤 하고 비가 오면 아파트 계단을 수십 번 오르내리고 금요일이나 밤에 여유가 있으면 왕복 30km가 넘는 군자기까지 뛰어갔다 오고. 와, 대단하네요. 또 나중에는 좀그 코스를 더 늘리고 또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6kg짜리 책을 넣고 이렇게 다니고요. 배낭 무게를 8kg 늘리고 보조 가방과 물통까지 달아서 3kg을 추가하고요. 사막 열기를 대비해서 여름에도 옷을 껴입고 훈련을 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훈련을 합니다. 끝내는 아내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죠. 근데 사막 가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장비 사는 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듣도 보지 못할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인터넷을 뒤져도 알수 없는 그런 장비들. 근데 우연하게 동지들을 만납니다. 찾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2002년 초에 동호회를 만듭니다. 사하라 사막에 갈 사람들을 모아서 오아시스라는 클럽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간다고 휴가를 내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디 가냐 그러면 사막 마라톤 갑니다. 그랬더니 뭐 만나는 사람마다 미쳤다고. 왜 이런 반문을 해요? 왜 하와이는 괜찮고 사막에 가면 미친 거냐? 왜 미친 거냐? 말 되죠? 왜 편안하게 여행하는 건 괜찮고 나처럼 몽업을 즐기는 거는 왜 미친 거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진 거죠. 자꾸 왜 그러니까 왜 그러니 왜왜왜 왜.
고생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가는데. 근데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나요. 바로 장인어른. 오히려 장인어른은 반대하지 않고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 잘 되고 있냐? 알아보니까 꽤 힘들 것 같던데. 네,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지금도 운동하러 나와 있어요. 사실 나는 자네가 그 위험하고 힘든 곳에 왜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애미가 반대하는 것도 아마 그래서일 거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은 무슨 죄송. 자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 살아보니 그렇더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보다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렇다고 남들이 다 이해하고 반성에 칭찬해주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사나이가 말이야. 사막 마라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나이 인생에 그런 경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정말 뜻밖이었죠? 장인어른이 지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군만마의 응원을 받은 것 같죠. 근데 마지막에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짠합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쭉 작물의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동병상련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아내가 그 비싸서 못 샀던 방풍 재킷을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휙 가버리는 거예요. 허락한 건 아니지만. 그 방풍 재킷을 보면서 아내의 사랑을 느낀 거죠. 큰 소리 외쳤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답니다. 제게는 그 사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뭐 소중한 비행기 티켓일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고 첫 번째 사막 마라톤에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막 마라톤을 가기 전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오금 쪽에 그 인대를 다쳐요. 이게 끝까지 괴롭힙니다.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뭐 걷기도 불편한데 250km를 그걸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지금 인대가 늘어나서 계속 아픈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사막 마라톤에 가서는 캠프에서 기땡가운가 이게 또 쓰러지는 바람에 또 반대쪽 허벅지를 또 다쳐요. 그래서 퉁퉁 붓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악재의 악재가 닥치죠. 이제 사막 마라톤 가서 첫 번째 헤매는 거, 몰라가지고서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나게 써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막 지금 내가 사막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그 사막의 화장실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냥 어떻게 써요? 뭐 그냥 아무데나 넣는 거고. 뭐 그러면 또 낙타똥이 이렇게 고마웠다라는 얘기 참 재밌고요. 낙타똥이 왜 고마웠을까요? 뭐 궁금하시죠? 계속 아파서 고생했던 얘기. 첫날부터 배낭무게 어깨뼈가 빠지는 것 같고 말이 14kg지. 14kg 배낭을 어깨뼈가 파고들겠죠. 첫날부터 이제 후회가 막심한 겁니다. 1km밖에 안 왔는데 내가 진짜 미쳤지. 집사람이 말릴 때못 이기는 척하고 들을 걸,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답니다. 1km밖에 안 갔는데, 250km, 250분의 1밖에 안 왔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와버렸는데요. 사막에 도착해서 처음 든 생각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막을 실제 달리고 보니까, 완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첫날부터 모래가 들어와서 물집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사막에 대한 모든 생각은 환상이었고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고생합니다. 책 보시면 참 그게 남의 고생을 보면 이렇게 재밌죠. 이분은 정말
생생하게 썼는데 이걸 보면서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그냥 공감만 되는 거죠. 안타까우면서도 그걸 또 하나하나 겪어나가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진이 또 리얼리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엔 그 사진이 없네. 끔찍해서 그런지 김경수님이 진짜 퉁퉁 부르트고 물집이 터진 발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봤어요. 근데 책에는 안 넣었네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가 봐요. 아름다운 사진만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 빅듄이라고 해서 모래산. 모래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생긴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에도 없는 산이에요. 근데 그런, 이 산이 막 옮겨다니죠. 바람에 따라서. 근데 그런 산이 500m짜리 해발이. 남산반은 뭐 800m짜리. 모래로 된 산이. 근데 푹푹푹 빠지잖아요. 발이. 전부 모래니까. 근데 그 중간에 쉬면 미끄러져 내려온답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이렇게 모래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슴처럼 팍팍팍팍 올라가야 돼요.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쉬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중간에 쉬었다가 조난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 또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 물론 완주했죠. 우리는 완주한 걸 알고 이 책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론을 알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면 좋잖아요.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내가 같이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에피소드들은 직접 책을 보시면 되고요. 자,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에서 김경수님의 최종 성적은 46시간 47초, 평균 5.28km, 종합순위는 408등이었습니다. 18시간 56분 8초, 평균 시속 12.8km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우승자 이한살 형제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죠. 하지만 조금도 부럽지 않았대요. 완주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하고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탈락한 38명 중에 자신의 이름이 끼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고통을 이겨내고, 조난도 두 번이나 당하고, 그걸 이겨내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것도 이겨내고, 골인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에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했답니다. 자, 이럴 때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일간 죽다 살아났습니다. 와, 엄청난 고통이죠. 14km가 되는 배낭을 메고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횡단한 거예요. 롱데이라 그래서 24시간을 잠도 한숨도 안 자고 뛰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무박. 그래서 5박 7일이에요. 5박 7일, 6박 7일, 5박 7일. 7일간 뛰는 건데 역시 전화를 겁니다. 국제 전화로 아내에게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8일 만에 처음 통화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CP마다 매일매일 통화를 할수 있대요. 중간에 이제 쉬는 CP가 있는데 거기도 국제전화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님은 안 했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 목소리를 듣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봐 그랬대요. 이를 악물고 참았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와놓고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보, 나 완주했어. 지금 243km를 방금 끝냈어.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요? 정말 잘했네요.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와요? 지금 우아라자제트로 돌아가서 하루 쉬고 출발할 거야. 집엔 별일 없지? 아이들도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비행기에서도 달려서라도 최대한 빨리 갈게. 하하하하. 자, 이렇게 되니까 가족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이런 것도 느끼게 되겠죠. 얼마나 집이 소중한지, 우리나라가 소중한지. 저도 여행 갔다 오면 참 집이 그립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더하겠어요. 이제 그 엄청난 경험들, 사막 이야기, 몇 번이나 엎어지고 나들거려했던 모래언덕 듄, 온몸을 휘감으며 세차게 부르짖은 하라스, 모래바람이죠. 척박한 광야와 날카로운 돌산도 모두 과거가 된 거죠. 누가 내게 사막에 왔냐고 물으면 나는 사막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7일간이나 극한 체험을 하고 또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었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알수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5박 7일에 절박했던 이 모험이 내 인생에 어떤 선물일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익숙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책의 약 절반 정도를 첫 번째 사하라 마라톤에 할애를 하고요.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시각장애인을 도와서 사막을 다닌 그런 이야기가 참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왜 시각장애인을 도와줘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야기들, 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후회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들, 이게 자기 혼자 하기도 힘든 건데 시각장애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표현을 나는 낙타다, 계속 나는 낙타다, 낙타다, 주인님을 모셔야 된다, 낙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답니다. 거기에 문제는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용수 씨라고 이제 시각장애인 분인데, 그분한테 허락하지 말라고, 방송 출연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용수 씨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방송 출연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임무를 완수하면 4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이동 차량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한답니다.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이용수 씨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얼마나 이게 또 소중한 건지, 자기 돈으로 기부하는 표현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저도 방송 출연 해봐서 알지만 연출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방송은 뭐 이렇게 뛴다 그러면 몇번 찍혀야 돼요.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숯불 위를 걸은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출연해서 SBS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숯불 위를 걷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뜨거워요, 맨발로. 그걸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뛰는데, 걷는데, 문제는 제가 기부스를 푼 지가 얼마 안 돼서 왼쪽 발바닥에 군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부스를 두 달을 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이 굳은살이 있어서 화상은 안 입어요. 근데 저는 굳은살이 없거든요, 왼쪽 발은. 애기 발처럼 빼딱빼딱해요. 딱 딛는데 오른발은 괜찮아, 왼발 그리고 참고 건넜어요, 방송이니까. 근데 한번더 걸으라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각도를 잘못 잡았다고. 결국에는 발바닥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물집이 잡혀갖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간도 없고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그 카메라가 귀찮게 하는 거죠. 이 사막 가서도 그래요. 사막 가서도 계속 카메라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장면도 너무, 이게 지금 배낭도 무거울 게 있고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이크 차야 되죠. 마이크 차고도 들어와야 되고. 그냥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분이면 올 거리를 막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촬영이 되니까. 미치는 거죠, 빨리 나가서 쉬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또 해피엔딩이 돼요. 그 PD하고 막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또안 좋은 일이 좀 생기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앞에 그 장애인 농구단이 일반 농구단하고 게임을 해갖고 져요. 그래서 4천만 원짜리 그 휠체어를 못 기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지면, 이번에 또 미션을 완수 못하면 프로그램 컨셉 자체가 폐지돼서 더 이상은 장애인들과 뭐 하는 게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명감으로 지금 이게 하는 건데, PD가 이번에 용수 씨마저도 완주가 안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 그 장애인과 함께하는 게 폐지돼 버리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담도 되고. 근데 나중에는 김경수 씨하고 용수 씨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니까, 이때는 이제 촬영을 안 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귀찮게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일단 제가 짠했던 거는 같이 마라톤을 뛴 적도 있거든요. 42.195를 도와줘가지고, 김선수 씨가 도와줘서 용수 씨가 완주를 해요. 그 인연으로 여기도 오게 된 건데, 못 뛰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뭐에 못 뛸까요? 여기서 우리 되게 이 책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 이분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각목을 맞아서 시신경을 잃은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거죠.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니까. 근데 못 뛰는 거예요. 왜못 뛸까요? 첫 시작이 모래인 줄 알았더니 자갈인 거예요. 자갈도 큰 자갈, 작은 자갈, 주먹만한, 어린이 주먹만한 자갈도 있고, 이러니까 못 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니까 첫발이 어떻게 뛰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냥 거의 기다시피 하는 거죠. 속력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발씩 못 가서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막 튀어나온 자갈에 발이 걸리는 거고요. 왜 그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몰랐던 거죠. 내가 몰랐구나. 또 요인물을 이렇게 보니까, A4 잔장을 보니까, 간단한 설명만 있어요. 사하라 때와 달리, 이번 대회. 그러니까 이 사막이 이제 사하라가 아니죠, 여기는. 이 사막은 전체 코스나 구간별 통과될 지형점을 고도, 이런 표시된 지도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불안한 거죠. 이런 간략한 정보를 가지고는 그날 주로에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코스 다시 봤습니다. 해발 1325km에서 출발해서 높은 산봉우리를 지나서 동부 시향의 동남쪽 향한 넓은 계곡을 따라서 해발 2050m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약 3km 정도 급경사에 내리막길을 지나서 오늘의 결승 지점인 텐샨 캠프까지 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방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구간이었는데요. 돌과 진흙으로 덮인 엄청난 지형이어서 이곳 주민들도 접근하기 꺼리는 곳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자갈밭에서 또 헤매고 있으니까 이건 참 어떻게 캠프를 가야 되는지 걱정되는 거죠. 또확 하고 뭐 놀랄 일 너무 많고 막 어른 주먹만한 막 이런 돌도 있고 그리고 또그 계곡들이 좀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계곡이 있는 이유는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거죠.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얼음물이죠. 어마어마하게 얼음물이죠. 지나갈 때 얼마나 춥겠어요. 막 비명 소리가 절로 난답니다. 그런 고비 사막에 대한 이야기. 여기 좀 고도가 높잖아요. 막 3,000m 막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그 만년설이 있죠. 여기 쭉 넘어가서 하여튼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둘이 티격태격하는 이야기.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또 용수 씨는 또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김경수님 물까지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그 물에 적신 땀 젖은, 그러니까 땀에 젖은 수건을 입에 놓고 빨고 용수 씨에게는 자신의 물을 먹이는 뭐 낙타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이야기. 또 짐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용수 씨보다 김경수님이 그 용수 씨 짐까지도 다 줘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결정적으로 저를 짠하게 했던 것은 목숨이 걸린 일을 결정해야 될 때였어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이 사지가 60이 멀쩡한 사람도 이 계곡을 건너가는데 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뼘.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그 길이. 그래서 벽을 이렇게 붙잡고서 엉금엉금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엄청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PD들도 놀라는 거죠. 도저히 이걸 가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나. 뭐, 너무너무, 두뼘, 그러니까 두뼘, 두뼘, 한뼘이 두뼘이네요. 제가 두뼘. 한뼘은 좀 아니에요. 두뼘이네요. 그러면 약 40cm죠. 두뼘 난짓한 산허리길을 이제 내려가는데, 밑에는 천길 난 떨어지고. 근데 김경수님이 용수 씨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김 PD는 포기해도 된다고, 포기해도 된다고, 목숨 걸고 하지 마시라는데, 또 그것도 짠한 거예요. 이게 또, 이번 거의 다 왔는데, 이것만,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용수 씨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두뼘 정도만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밑에는 그냥 포도밭이라고. 아래가 천길낭떠러지가 아니라 포도밭이라고. 근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은 감각이 있잖아요. 갑자기 중간쯤 가다가 몸을 덜덜 떨더래요, 용수 씨가. 왜요? 그랬더니 돌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툭 하면 돌이 떨어질 때툭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한참 있다 들린다든가.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왜돌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지? 놀라는 거죠. 뭐가 이상해? 흙더미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왜 멈추는 소리가 안 들리지?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건너니까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잡았는데 손을 아플 정도로 움켜쥐는 걸 보고서 아,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구나. 이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죠. 오직 발을 옮기는 것만 집중을 합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나를 지배했죠. 아, 김경수님을 지배했죠. 써 있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50도가 넘는 한날의 불볕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수백 미터밖에 안 되는 구간이 수천 킬로미터라도 되는 듯이 하염없이 길게만 느껴졌대요. 자, 절대로 끝나지 않을 죽음의 길도 서서히 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서 건너편에 도착했죠.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용수 씨도 무너지듯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수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부터 김경수님과 사이가 막 금이 가요. 야, 김경수! 너왜날 속였어? 뭐? 방금 지나온 길 낭떠러지자 맞지? 왜 미리 말안 했어? 낭떠러지라고 왜 말했냐고? 말안 했냐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이게 문제가 돼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자신의 눈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눈 대신에 타인의 말을 의지해야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감이 존재한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상대하실 때는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본인이 살수 있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죠. 의심하는 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용수 씨는 다른 시각장애인에 비해서 의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천성이 그런 점도 있겠지만 마라톤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보통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본인이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처음 대하는 상대로서는 당황스럽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고비 사막에 왔을 때, 김경수님 말을 못 믿겠다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그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서로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런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는데, 짜증은 내긴 했지만, 힘들고 답답해서 하는 하소연 같은 거였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믿고 의지했는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안 믿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김 교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스네이크 피크, 거기가 스네이크 피크거든요. 그 일로 이제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믿기는 어려운데 한번 깨지면 이게 엄청난 금이 가더라고요. 뭐 이성적으로는 입장을 이해하고 또 나쁜 의도로 속인 건 아니라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 불안감을 건드린 거죠. 언제든지 날또 속일 수 있다. 이제 못 믿겠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노홍대의 마지막 코스에서 터진 거예요. 롱데이 이틀째 오전 9시 30분. 롱데이 전체 거리 93km 중에서 마지막 9km 구간인 듄 지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9km만, 93km, 10분에 9를 넘은 거죠, 지금. 이제 9km 남은 거예요. 이제 듄을 막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쉬면 안 돼요. 그리고 딱 보니까 듄 하나만 넘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CP에서 이것만 넘으면 이제 마지막 CP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CP 물론 그 길에서 사막 안에서 비박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시 자고 가도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게 되면 사막에서 자게 되면 아무리 그 강철 체력이라도 체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지 말고 새벽까지 끝까지 달려서 중간에 쉬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애물인 빗듄만 넘으면 이제 9km 남았으니까 이제는 큰 문제가 없다 하고 자꾸 뛰어 올라갑니다. 자, 형. 이형. 이형. 이제 이 빗듄만 넘어가면 돼. 그럼 농대회가 끝나는 거야. 어때? 잘할 수 있지? 아이고, 죽든 살든 넘어야지 어떡해. 농대인지 뭔지 그놈이 아이고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우리 빨리 끝내고 캠프에 들어가서 늘어지게 한숨 자자. 물병을 용솟이 입에 대고 물을 조금씩 흘려보낸 후에 마지막 한 모금을 또 마셨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긴 했지만 물을 마시니까 좀살것 같아요. 이제 물을 아끼는 거죠. 용솟이 주려고. 용솟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도 그만큼 빨리 소모됐어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데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갈증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자주 마셨어요. 그래서 한 손에 물병을 들고 용솟이 입에 조금씩 흘려주면서 왔습니다. 물병 채 주면 그대로 다 마셔버릴 기세여서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물용량 조절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껴서 용소 씨가 마시는 물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 교수님의 먹을 물도 주면 줘가면서 그래서 버프, 그러니까 막 이 목에 두르는 버프를 막 입에 물고 쩔어있는 땀까지 빨아먹으면서 버틴 거죠. 자, 으아 삼성을 지면서 빅듄을 달리 올라갑니다. 가속도를 이용해서 빅듄을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사라에서 빅듄을 오르는 요령을 익혔지만 둘이 함께 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슴처럼 올라가는 건커녕 이 곰 두 마리가 사이좋게 허우적거려 했죠.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모래에 처박히면서 겨우겨우 기어올랐습니다. 이 빅듄만 넘으면 끝이라는 희망은 없었다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 또 다른 커다란 빅듄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밖에 없었는데 급히 유인물을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도 빅듄은 하나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를 알리는 표대는 그 거대한 빅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까칠해졌습니다. 자, 당황하는 기색을 느끼니까 용수 씨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난감한 겁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빅듄을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너또나 속인 거지? 일부러 속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 형을 왜 속여? 그래서 나한테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이와 나는 모르지. 나를 생고생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지 여기에 오르게 하려고 너 속였는지 눈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두는 멀쩡한 네가 잘못 봤다는 게말 돼?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힘이 들어서 심술 부리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고 화도 나고 해서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미쳤다고? 이 형한테 일부러 고생을 시키겠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힘든데? 그래서 새벽같이 빙빙 돌았잖아. 새벽에 같이 빙빙 돌았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요. 새벽에 레이스 때 실수로 길을 잃기는 했었어요. 야간 레이스를 뛸때 선수들은 뒤따라오는 다른 선수들에게
주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배낭에 깜빡이를 달고 뜁니다. 밤에는 주로를 알리는 야광 표시등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달리는 선보의 깜빡이 불빛을 따라서 달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당시 롱데이의 주무대인 트루판 분지에는 유전 개발이 한창이어서 곳곳에 송유관이 있었는데요. 모래바람 때문에 앞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송유관에서 나오는 불빛을 앞선 선수의 깜빡이 불빛 착각하고 달리다가 길을 잃고 만 거예요. 다행히 멀리 가지 않고 주로로 돌아오긴 했지만 힘들게 한건 사실이죠. 그걸 이제 속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매번 나한테 거짓말을 한두 번 했냐. 이것도 속인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 지 얘기랄. 그래. 내가 했다. 거짓말. 내말 맞다는 수없이 널 속이고 엄청나게 거짓말 많이 했다. 네가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도 물어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속였고 위험하다고 하면 내가 쫄것 같아서 별거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그럼 뭐라고 할까? 나도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모르니까 사실대로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할까? 그렇게 말했더니 두눈 뜨고서 그걸 왜 모르냐고 네가 계속 닥달한 건 기억 안 나? 엄청 위험하다고. 너무 위험해서 사지육신 멀쩡한 선수들도 포기한다고 사실을 말했다며. 네가 거기 무사히 건넜을 것 같냐? 진짜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해줄까? 우리 앞에 있는 저 빅둔 방금 올라온 것만큼 큰 놈이야. 이제 물도 반 톱밖에 안 남았어. 너 지금까지 물을 마셨지만 난 너한테 물 먹이느라고 내 땀을 빨아먹으면서 왔다. 근데 사실대로 다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르게 해서는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될 말까지 해버린 김경수. 하지만 서운하고 화가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자, 또 싸우는 거죠. 뭐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막 그래서 지금 나 도와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냐? 됐어. 그따위 돈 필요 없어. 나 더러워서 이놈이래 다 집어치운다. 용수 씨가 얘기하니까 김 교수님도 알았어. 그만둬. 그만두더라도 밑으로 내려서 그만둬. 괜히 여기서 어물쩍거리고 있으면 구조대원들만 고생시켜. 빨리 가. 그 말에 용수 씨 손목을 붙잡고 밑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용수 씨가 뭐라고 하건 말건 엎어지고 미끄러져도 무자비하게 잡아 끌면서 시달렸어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까마득한 빅둔의 내리막도 뜨거운 태양도 갈증까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어서 빨리 내려가서 이 지긋지긋한 낙타짓을 때려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평소에 경수 씨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친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엄청나게 높은 빅둔을 순식간에 내려왔답니다. 하지만 밑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죠. 용수 씨가 탈진 증세를 보인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후회할 짓만 골라 사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쳐서 바닥에 누워있는 용수 씨를 안아일으키면서 조금씩 물을 먹였어요. 나는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물은 금세 바닥나 버렸습니다. 물을 더 먹여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잔연하게도 뜨거운 태양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수 씨를 여기 두고 빨리 캠프에 가서 구조대를 불러봐야 할까? 잠시 쉬면 체력을 회복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막막했습니다. 일단 태양빛을 막기 위해서 배낭에서 서바이벌 블랑켓을 꺼내서 용수 씨에게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온 불말과 파워젤을 조금씩 입에 넣어줬어요. 다행히 잘 받아먹는 걸 보니까 의식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참아야 했는데 순간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쏘아대는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NBC 다큐멘터리 기자가 저 옆에서 지나간 걸본 거예요. 그 경기를 뛰면서 몇몇 선수를 골라서 촬영했는데 이 팀도 경수님 팀도 카메라에 자주 잡혔거든요. 그 기자에게 물을 구하면 될것 같았어요. 급히 그를 향해서 양손을 크게 쥐으면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눈치 없는 기자는 반갑다는 인사인 줄 알고 자기도 같이 손 흔들면서 지나가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니까 눈치를 채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물을 얻어왔습니다. 물을 먹이고 했지만 다시 그 거대한 빅둔 두 개를 넘을 체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죠. 용수 씨도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랬더니 용수 씨가 얘기합니다. 난더못 가겠어. 김영 혼자가. 경수 씨가 그럽니다. 김영만 완주하라는 얘기죠. 경수 씨가 이럽니다. 난 여기에 김경수가 아니라 이용술의 낙타로 왔어. 이 형이 포기하면 나도 더 날릴 이유가 없지. 기다려. 캠프에 가서 구조대 불러올 테니까. 그리고 빅듄 옆길로 해서 캠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는데 앞에서 김 PD를 그려서 MBT 촬영팀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마지막 CP에서 나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자살 나선 겁니다. 김 PD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캠프에 가서 구조대를 불러올 테니까 그동안 용수 씨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용수 씨에게 다가가 일으키는 걸 보고 캠프 쪽으로 발길을 옮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김 PD에게 말하는 용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실격이야! 김영 어딨어? 김영! 용수 씨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용수 씨가 안 보이는 눈으로 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용수 씨의 배낭을 든김 PD가 갑작스러운 용수 씨의 태도 변화에 당황한 듯 경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경기 도중 다른 사람이 배낭을 들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통표를 제공받으면 그대로 실격입니다. 잠깐 새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용수 씨는 지금 실격당할 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레이스를 계속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PD, 용수 씨에게 배낭을 돌려줘야 돼요. 빨리 배낭 줘요. 그리고 경수 씨는 캠프가 아니라 용수 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화해를 축하하듯이 고비사막 마라톤 대회 본부에서 특별상을 수여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단상에선 그 둘을 향해서 참가 선수들과 대회 본부 사람들, 수많은 취재진이 기립박수를 보냈대요. 이 험난한 고비사막을 가는 끈 하나로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달린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인간이 가진 숭고한 휴머니즘과 감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거창한 수상 이유를 말하는데 문득 사하라 사막 마라톤 때 특별상을 받았던 프랑스 선수팀이 떠올랐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겠죠. 둘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싶어요. 온몸을 떨게 했던 차가운 강물도, 수직에 가까운 758개의 철제 계단도, 수백 미터를 엉덩이로 미끄러 내려가는 협곡도, 절벽을 개걸음으로 가야 하는 스네이크 피크도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간 김경수였다면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낙타 김경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이용술이라는 무거운 짐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한다는 목표가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들었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론 무거운 짐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너무나 무거워서 짓눌러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무거움이 움직이게 하는 걸이 고비사막 레이스에서 배웠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수 있어요. 또 CEO 입장에서 직원들이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정진하잖아요. 혼자면 하지 않았겠죠. 같이 하니까 더 많은 효과, 더 많은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고비사막에서 낙타 김경수는 낙타였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본인이 사하라 사막 처음 겪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용수 씨와 함께한 낙타 김경수에 대한 이야기. 그 뒷부분은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도 있죠. 정말 훌륭한 분들 이야기. 이런 전 뒷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앞부분을 봐야. 보통 보면 책들 보면 앞쪽은 되게 좋은데 뒤로 갈수록 별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잔잔하면서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한번 살면서 뭔가에 미쳐본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한계를 극복해본다는 거. 나이가 이제 쉰이거든요, 김경수님은. 근데 지금도 사막을 달립니다. 2012년 작년에는 인도 뮤나밀림 210km 완주, 또 미국 그랜드 캐니언 271km 완주, 2013년 올해는 부탄 파로의 200km 완주를 해내죠. 계속할 것 같아요. 저도 자극을 많이 받고요. 용기를 많이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이유,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찾게 해줍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김경수님의 책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